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에 나타난 말씀인데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요야긴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빌론이 침공하여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그 당시 에스겔이 바빌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은 당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호화롭고 풍요롭게 그리고 매우 부족함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 갑작스레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 에스겔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도 잃어버렸고 기름진 빵도 잃어버렸고 내일도 나라 없이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막 그렇게 힘주어 살던 게 포승줄에 묶여서 노예처럼 끌려가는 그 참담함을 경험했습니다. 그 끌려가는 시간에 어떻게 하다가 우리 민족이 이 이방 땅 나라에 노예가 되었을까? 왜 우리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나라를 이꼴로 만들었던가 하며 깊은 상념에 젖어서 눈물로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매일 성전에서 생활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가 성전 없는 이방 땅에 끌려가 하나님을 예배하려 해도 예배할 장소도 없이 매일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적막감과 채워주지 않은 마음의 갈증들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한없는 눈물을 삼키지 못하고 울고 또 울다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상념에 젖어 눈물 흘리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 중 한 장면은 이렇습니다.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차를 보여주시고 그 마차 바퀴는 바퀴 하나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어 하나님께서 어디든 가고자 하실 때마다 그 마차가 가게 되었고 시 공간을 초월하여 그 마차가 가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이 마차가 가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성전 없는 이 바벨론에서 짐승스름 살아가고 내일 없는 어둠 속에서 내일을 기약하지 못한 채 실험하고 있지만 이곳에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와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가져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물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 물이 범람하여 강을 이루고 헤엄칠 수 없는 큰 강을 이루어 그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더니 그 죽었던 바다를 다시 살리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초목이 우거지고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조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냥 즐거워할 때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감지하게 됩니다. 외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리고 저를 보면서 처근하게 보는 거예요. 꼭 죽을 꼭 얼마 있다가 죽을 사람을 바라보듯이 왜 한국은 곧 전쟁이 일어나는데 당신네들은 왜 그렇게 태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바라보면 불쌍한 눈으로 바라본다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잘 사는 것 같고 바깥으로는 이렇게 기름진 것 같은데 속으로 들여보면 빚투성이에요. 1인당 빚이, 국가 빚이 우리 1인당 한 사람은 3천만 원씩이라 하잖아. 세상에 그 3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 이게요, 상상을 초월하는 빚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빚입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정신이 빠졌어요. 그러면 국민들로 하여금 허리띠를 졸라 매자 해야지. 젊은이들이 일어나 우리 땅을 흘리자고 이야기해야죠. 오늘 우리가 기름진 빵을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하고 밤낮 일하며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인데 이걸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의 국력은 땅덩어리도 아니고 그 백성들의 민노의 낮음과 높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게 바뀌는지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말 하면 문자 폭탄 뜨리고 SNS에서 막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쌍욕을 퍼붓고 말을 못한다니까. 그리고 은근히 교회를 압박하는 법들을 만들어가고 뭐 차별금지법 이런 나중에 이게 통과되면요 목사가 설교를 못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거리 가서 당신 예수 믿으세요 이래도 고소를 당하고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 이래도 고소당한다는 거야. 이게 좀 화가 나려고 그러세요. 답답한 거예요. 나라의 빚이 빚덩어리인데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는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청소만 해도 돈 벌 수 있어요. 아멘 합시다. 나무만 심어도 돈을 벌 수 있고 쓰레기만 치워도 돈을 벌 수 있는데 20대 30대 가장 왕성한 나이에 땀을 줄 알아야지. 지금 땀 흘리면 굶어 죽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돈이 있다고 청년들한테 일자리 없는 청년한테 밀밀 놀고 있는 청년들한테 돈을 주느냐고. 나는 이해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야 진짜로. 화가 난다니까 자기 돈이냐 이 말이요. 우리나라는 자유경제 체제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고 자본주의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여러분 공산주의는 망했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잖아. 아멘 합시다. 북한 좋으면 북한 가서 살아라고 그래. 여러분 북한은 정말 양심도 없는 악독한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자 몇 사람 몇 십만 명 잘 먹고 살기 위해서 2천만 명을 노예 삼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우리 형님이 그걸 보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탈북을 했는데 그 아이들 탈북했다는 이유로 영길, 영변, 용정 이런 데서 보니까 세상에 아이들을 갖다가 두꺼운 철사를 가지고 손을 깎기로 취해서 그 철사를 손등을 찔러가지고 개구리 끼듯이 끌고 가는 것을 봤다는 거야.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근면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잘 사는 사람이 존경받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성실한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비실거리면서 남의 것을 얻어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젊은이들에게 일하라고 부르짖어야지? 젊은이에게 땀을 흘리라고 정치인들이 부르짖어야지. 지금들 인기 끌라고 자기 돈도 아니잖아. 부자들 돈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자. 나중에 다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눈이 안 보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으면 다 뺏기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는 망가지는 거예요. 경제학자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몇 년 안에 망한다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받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 땀을 흘려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폭 나라입니까? 잘 사는 사람 쉐리 두드리 패가지고 빼앗아가지고 나눈다?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합시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어른 아이들 때 저도 어릴 적에 피자가 어디 있었어?
달걀은 요즘 먹지도 않는 달걀은 하나 먹으려면 생일 다가와야 돼. 생일날 때 딱 떠오르는 게 달걀 하나야. 그것도 얻어먹으려면 눈 뜨고 기도해야 돼. 눈 감고 기도하면 누군가가 먹어버렸어. 그런 시대에 살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한 세대도 가기 전인데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이 말입니다. 땀 흘리기를 싫어하면 그건 인간임을 거부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이 나라가 살려면 전부 다 이 민족이 남의 거 빼앗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문화가 떠나가야 돼요. 스스로 땅에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할렐루야 농사를 짓고 공장 세우고 이래야 묶어 살 수 있죠.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면 도주가 궁핍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가난해져 버리고 그것이 거짓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나라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이 몇 년 뒤만 이렇게 돌아보면 그게 보여요. 제 눈에는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잖아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꼴이 지금 희망이 안 보여요. 근데 그 희망이 정치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을 알고 경제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오늘 나라가 망가지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노예처럼 사는 이 에스겔에게 희망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그 희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보니까 먼저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없는 그 땅에서 성전을 보여줬는데 그 성전 앞면이 동쪽을 보았더라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동쪽은 새로운 일의 시작을 의미하며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희망이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희망이 어디냐? 성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 합시다. 모든 희망은 성전 안에 있다. 할렐루야. 심리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주간 근무하는 사람과 야간 근무하는 사람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주간 근무하는 사람, 아침 일찍 일어나 태양을 아침 햇살을 맞으며 출근하는 사람과 야근하는 사람, 맨날 석양만 보고 어둠 속에 어둠으로 돌아오고 해서 햇빛을 못 보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정신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주간 근무하는 사람은 건강한데 야간 근무만 햇빛을 못 보고 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에 빠져 있고 몸도 약하더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이 지구의 생명체의 에너지의 근원이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에서 모든 에너지가 나와 식물을 살리고 동물을 살리고 여러분도 햇빛 안 보면 죽어요. 빛 없으면 죽습니다. 태양 우리 지구에서 10cm만 아니면 1m만 뒤로 떨어져도 이 지구가 동태된다잖아요. 여러분 모든 에너지가 태양인데 이걸 뭐냐면 모든 영적인 생명의 근원, 영적인 에너지가 바로 교회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영적인 에너지가 방전되어 버리면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살 의지가 사라지고 무기력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아무리 일이 바쁘고 힘겨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동쪽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텁텁하고 지쳐있고 방전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전기불 밑에 가서 춤추면서 에너지 뭐 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이상한 곳에 가서 뭐 다 나중에 허탈한 것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허탈한 것밖에 없어요. 교회 오셔서 에너지를 충전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몸이 건강하려면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정신이 건강하려면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이 무너져 버리면 정신은 썩어들게 돼 있어요. 정신이 썩어들면 몸도 썩어들게 돼 있어요. 때문에 희망 없는 이스라엘,
나라 빼앗기고 백성들은 다 죽고 비참하게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언제 해방될지 모를 어둠 속에 갇혀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이런 상황에도 동쪽을 바라바라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바라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해가 되면 그 추운 1월 1일 12월 28일부터 교회는 안 나오고 동해바다 가가지고 호텔 잡고 놀다가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태양 본다고 그 일출 본다고 일출 맞지? 일출 본다고 달달달달 2시간 전부터 좋은 자리 찾는 데 가가지고 달달달달달 떠는 근데 태양이 안 떠올라. 날이 구부러 버렸어. 그러면 태양도 없는 데서 야오 아이고 그 태양 보고 싶으면요 여름 시원한 바다 가서 보셔. 꼭 1월 1일에 태양은 다른 건가? 그런데 그것도 뭐 위로가 된다면 좋은 겁니다만은 여러분 진정한 에너지는 주님의 성전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지쳐 힘들어 비틀거리고 소망이 없어 고개를 들꾸며 나 내일 어떻게 살까 지쳐갈 때 이 사람에서 가 기대어 보아서 저 사람에게서 힘을 얻으려 하면 그 사람이 더 큰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여기 가도 짐이 되고 저기 가도 짐이 되는데 주님의 전에 나와 중심에 앉아 주님을 바라보면 내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또다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많은 삶의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 그리고 많은 문제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데 에너지가 오면 별거 아니야. 나 해결할 수 있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큰 사람은요. 뭐가 큰 사람이냐면 큰 사람이냐면 키가 커서 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여기에서 한 10cm 정도 더 확실히 클 줄 알았어요. 왜냐 믿거나 말거나 제가 배구 선수 출신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전부 다 비웃네. 중학교 때 제가 배구 선수 이 키가 중학교 키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배구 선수 하다 내 머리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 배구 선수 하다가는 공부도 못하겠더라고. 맨날 시역하고 뭐 이러다가 그래서 딱 중단을 했더니 키가 중단을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키가 중학교 키야 이게. 그런데 희망을 좀 뭐 20살까지 큰다고 하는 마음이 안 크더라고 그게. 근데 우리 친지 중에 키 큰 사람이 좀 있어요. 있는데 아, 키 큰 사람 또 키 크다고 야무지지 않더라고. 키 큰 사람 등치를 이런데 자기 부인하고 천원 가지고 싸우는데 내가 키가 등치인데 천원 그 어디 쓴다고 따지는데 내가 속으로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그래서 아, 키는 작아도 마음이 커야 되겠다는 생각. 옆에 분들 보고 등치는 작아도 마음은 키웁시다. 시작. 여러분 교회 오시면 무르진 마음이 세워져요. 누가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실망하고 세상의 두려운 문을 그려 잠가버린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겠습니까? 저 사람은 다르겠지? 아닙니다.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다 그놈이 그놈이야. 남자들도 할 수가 할 말이 또 다 있어. 여자들 다 그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름다운 꽃일수록 가시가 아프다는 거. 막 지나가기를 바라요. 사람의 마음이 방전되면 안 돼요. 마음이 살아있어요. 생기가 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에너지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큰 사람이라는 것은 덩치 커서가 아니고 많은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방전이 되면 내 한 몸도 간수하기 힘들어져요. 자기 몸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비틀거리는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가정뿐만 아니고 내 가족뿐만 아니고 열방을 책임지고 민족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가슴에 넣는 것이 선교요 전도요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뭐냐 우리 안에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믿습니까?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에는 너무 마음이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자기 가정사 문제도 힘이 들어가지고 중리산이 했던 사람이 은혜 딱 받고 눈을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받으면 생명의 기운을 받으면 사람이 금방 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정말 문제는 문제가였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는 내가 문제를 삼는 것이 문제예요. 별 것도 아닌 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뻥튀기 하는 것은 사기꾼들이야. 문제를 문제 삼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옆에 분들 인사, 당신이 아무리 괴롭혀도 내게는 문제가 안 되지. 신경 끄세요. 갈 건 가라니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개가 아니잖아요. 걔는요, 남은 사모 오면 그 사모 계속 짖고 있어. 바쁜 사람은 지나갑니다. 너는 짖으러 나는 간다. 그 걔는요, 기차만 보고 짖어. 짖은들 기차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짓자는 가버리는데. 가고 나면 갔다고 또 짖는다. 오면 온다고 짖고, 가면 갔다고 짖고, 시끄럽다고 짖고. 여러분, 마음에 에너지가 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야. 마음의 에너지가 떠나가면요, 작은 것도 막 풀려가지고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동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동쪽이 어디입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명의 근원은 성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성전에서 시작된다. 그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성전을 바라봤더니 그 성전 문지방, 문지방이라는 게 이렇게 출입문 밑에 있는 그걸 문지방이라고 하잖아. 그 출입문에서 물이 퐁퐁퐁퐁퐁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점 흘러서 내 발목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강물을 흐르고 헤엄칠 수 있는 큰 강을 나르고 그 물이 또 넘쳐흘러서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가 들어갔더니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그 강물이 흐르는 주변을 봤더니 막 식물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우승해주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은 나는 생명의 생명수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아, 나 그냥 교회 나온다 이러면 안 돼요. 예배 드리러 간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생명수가 여러분의 심령으로 흘러들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에너지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창조가 들어오고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는 뭐냐? 만물의 시작이며 만물의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시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오셔서 주님을 향하여 눈을 딱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 안에서 생명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고 피로가 나오고 만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배고프다고 세상 나가고 할 일 없다고 세상 가서 뭐 이겨서 세상에서 뭘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뭔가 빵을 얻어 올려 오면 안 돼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교회 오셔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져서 하나님의 시작과 축복의 은혜가 내게 흘러들어야 돼요. 그 생명수가 내 가슴으로 흘러들어야 돼요. 그 가슴으로 세상에 나가면 여기도 빵 저기도 빵이지만 그 생명수가 떠나가서 내 땀과 수고로만 살아가게 되면 근근하고 척척한 땅에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암말리게 되는 거예요. 아주 악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은 참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좋죠. 정말 좋고 신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 좀 악바리가 많아요. 좀 사악해요. 좀 이렇게. 뭐냐면 자기와 다른 이야기하면 문자 폭탄 SNS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SNS에서 문자 폭탄을 막 2만 통, 천 통, 2통 막 이래가지고 막 이야라 해가지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이거 방송 나갈 때 그죠? 아니요, 정말입니다. 이 무슨 세상이에요? 무슨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외국에서 우리 납치당하고 한국 사람 죽이고 하는 그 뒤에는 누구냐면 누가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있어요. 다 한국 사람 다 뒤에서 돈 써가지고 조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악하고 악바리가 되느냐? 은혜 없는 땅에 살다 그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찰취하고 죽이고 이래서라도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땀과 수고로만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들어야 돼요. 그곳이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세우는 민족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의 신당을 세웠던 그들의 죄악의 결과가 바벨론의 포로였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교회를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걸 절대로 강조로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그냥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교회는 에너지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를 축복하는 곳, 우리에게 생명의 수를 주시는 곳, 에너지를 공급받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매일 숨을 쉬어야 살아갈 수 있듯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먹어야 살아갈 수 있듯 매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지속해 나가야 내 마음이 건전해지고 건강해지고 능력이 온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내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물 대신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이 성전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간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문턱에서 이렇게 물이 쭉 나왔는데 그걸 재보니까 천척을 청량한 뒤에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까 그 물이 주위에는 무릎이 되고 허리가 되고 강이 되고 헤엄도 못 치는 범람한 강이 되고 그 물이 바다를 적시는데 가는 곳마다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물은 흐른다. 아멘. 자, 은혜는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인색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과 호주머니가 인색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싸나운 개도요, 밥을 자꾸 주면 안 짖어요. 아멘. 그런데 사람이겠어요. 사람한테 사람을 잘 대접하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대해주고 자꾸 도와주고 이러면 좋아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밥도 좀 자주 사주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좀 다른 줄 알아서 다가갔더니 더 인색한 거야. 어떤 사람, 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밥을 먹으면 항상 제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셨지? 그러지 마셔. 일어나서 계산도 좀 맨날 하라고 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한 번 두 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은 사줘야지. 갑자기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네. 물처럼 흘러가네. 세상 사람들이 이게 예수제이들 입만 살았다잖아. 입만. 그런 소리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거 심각하네. 그럼 자기 보고 등등.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듣기를 바랍니다. 아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다.
우리가 김구 선생님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잖아. 김구 선생님이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100개인지 모르겠어. 10개보다도 교회 하나 짓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랬잖아. 그게 뭐냐면 경찰서는요, 죄인들을 잡는 일만 하지 죄 안 짓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을 청화시키잖아. 아무리 날라리처럼 교회 다녀도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나아. 아니, 왜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욕심으로 지어. 나쁜 짓 해도 다 이게 인생이야 이러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나쁜 짓 해놓으면 교회 주일날 교회 오면 가슴이라도 좀 뜨끔하잖아. 아멘 합시다. 어? 주여, 내가 약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회개라도 하고 그래 조금이라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예수 하면 그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상을 살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물이 흘러서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근한 땅에 식물이 솟아오르고 숲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새들이 깃들고 죽은 바다 온 세상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죽은 바다 온 세상으로 흘러가니까 그 바다가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여 버림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게 되면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든다는 거야. 그러면 네가 있는 곳에 축복이 온다는 거야. 회복이 된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점점 위기에 치닫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둡게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운명의 키를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에게 손에 맡기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의 운명이 맡겨져 있지 않아요. 이걸 믿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에게 달렸느냐? 우리나라의 미래는 누구에 달렸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 생명의 물이 여러분에게 흘러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어딥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 그 물이 내 흘러서 내 나를 적시고 내 무릎을 적시고 몸을 적시고 그것이 축복의 강물이 되고 그것도 범람하여 바다로 흘러들어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가 성전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은 정치 잘하거나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이 살아야 돼요. 성도들이 성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 자주 오셔야 돼요. 저는 물론 여러분이 영상으로도 보시고 또 나름 열심히 삶이 힘들고 하지만 가능하면 여러분 매일 교회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문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열어놓고 밤에도 열어놓고. 그래서 기도하기만을 원하면 다 기도할 수 있는 열려있는 교회를 나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 생활을 해보면서 주일날 하루 달랑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 자라거나 축복을 받거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한 사람 못 봤어요.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모든 시작이 어디서 오냐?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들어야 돼요. 그리고 생명수로 내 몸을 적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나 밤에나 어떻게 시간 될 때 매일 와서 주님의 생명수를 내 몸에 적셔서 그 적셔진 생명수가 강이 되게 하고 그 넘쳐서 바다로 흘러들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가난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어떻게 실패의 늪에 빠져서 통곡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몸은 교회 담았지만 마음이 주님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물이 내 안에 있는데, 생명의 물이 내 안에 있는데, 나를 적시지 않고 어떻게 강을 만들까요? 나를 적시지 않고 어떻게 바다를 살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밀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통곡이 있고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은혜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원하며 경건한 땅이 물이 흘러들기를 원하며 아무것도 피폐한 땅에 주의 축복이 흘러들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되어진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47장 9절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명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강물이 흘러들어가면 번성해진다는 거야. 아멘 합시다. 이게 성경 너로 인하여 땅이 번성한다잖아요. 민족이 복을 받는다잖아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지 말고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눈을 맞춰야 돼요. 마음을 주의 성전에 모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은 안 됩니다. 옆에 분들 보고 우리 썬데이 크리스천 되지 말자. 오늘 집안 편안하기 위하여 교회 오신 남자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이 되기를 원하고 아멘. 은혜 입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노력으로는 안 돼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이 세상이 아무리 이런 봐봐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사악한 바빌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눈을 성전을 향하고 마음을 성전으로 향하면 희망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대한민국이 살 길, 우리 민족이 살 길은 교회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교회가 살아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조금 부지런해 주셔서 밤에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시간 되시는 자주 교회 오셔서 교회 오서 축복을 받고 세상에 나가야지. 생명수를 마시고 세상에 나가야지. 마음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영이 팍팍 살아나서 세상을 정복해야죠. 지쳐있는 몸으로 뭘 하시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고 거기에 몸을 담글 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